김지우 79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Mix. Mix죠. Mix. 오케이, 동사고요. 하다시. 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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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막대기란 뜻이면 명사 이름씨고요. 뭐 이런 뜻으로 쓰이면 동사겠죠. 하다시. Stick. Stick. 그럼 back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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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고요. Take. Take. 자, take는 뜻이 되게 많아요. 받다도 있고요. 뭐 뭐를 하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녀석입니다. Take. As delicious as. As delicious as. As delicious as. 그러면 예를 들어서 as delicious as 설탕만큼 맛있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As 어, 설탕만큼 맛있는 하고 싶습니다. Sugar? 설탕만큼 맛있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As delicious as sugar. As delicious as sugar. 그니까 이것은 설탕만큼 맛있어 라고 문장을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This is as delicious as sugar. This is as delicious as sugar. How delicious is this? 이것은 얼마나 맛있어? 라고 묻고 싶으면 얼마나 맛있니? How delicious. 이것은 그래서 이거 얼마나 맛있어? How delicious is this? How delicious is this? 했더니 설탕만큼 맛있는데 This is as delicious as sugar. Use. Use. 잠시만요. 이거 너무 화면이 크게 잡혀있네. 키를 좀 낮추자. 오케이. 이래도 안 되네. 다 안 나오네. 자, 이런 뜻이면 동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뜻이면 명사입니다. 자, 이런 뜻으로 쓰이면 use라고 읽고요.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use라고 읽습니다. 발음이 달라져요. s의 발음이 z, s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일 때는 뭐라고요? use. use. 사용, 용도일 때는 use. use. 그래서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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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는 뭐 예를 들어서 inside the house 하면 뭘까요? inside the house.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쓰죠. Pops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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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 조스 바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메로나 이런 것들을 popsicle이라고 합니다. Popsicle. 11-year-old. 조심해야 될 건 중간중간에 dash라고 불리는 짧은 줄이 있고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친구가 나한테 나이를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걔가 나한테 오케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라고 물었을 때 11살이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I am 11 years old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난 11살이야. I'm 오케이, 여긴 이걸 붙여야 돼요. 여긴 중간에 대시가 없습니다. 오케이. 11권의 책일 때 11 book이에요. 11 books에요. books?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11살이다 할 때는 얘가 year가 뭐 몇 살 할 때 뭐 해, 년, 뭐 몇 살 할 때 그 뜻인데 11개나 year가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11살짜리 남자아이 하고 싶으면 11 year old 뭐 이렇게 한 단어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자체의 뜻이 11살인 이란 뜻이야. 어떤 시로서. 그럴 땐 여기다 S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대시가 있어야 되고요. Came. Came. 그럼 Came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Home 안에 did가. 그렇죠. 이 속에 did가. 이게 어차피 오다란 뜻의 하다시니까 기본적으로 원래는 do가 들어있는데 과거의 행동을 할 때는 얘가 두의 과거형인 did가 될 거고 이 속에 들어가면 came이라는 왔었다 라는 표현이 된다. came pull out pull out pull out
오케이. 풀이 당기다라는 뜻의 동사 하다시입니다. 아웃은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아웃의 뜻은 어디로? 밖으로 라는 뜻이니까 당겨서 밖으로 뭐 그것을 잡아당겨서 밖으로 꺼낸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Pull it out. 됐습니까? 그 막대기를 잡아당겨서 밖으로 꺼내다? Pull the stick out. Pull the stick out.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롤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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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막대 사탕을 롤리팝이라 츄파춥스 이런 것들을 보고 롤리팝이라고 합니다. 막대가 달려있는 사탕. 롤리팝. Went. Went. 그럼 went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고 안에 들어갔죠.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문하다, visit 이런 거 있는데요. 이것도 동사인데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것만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되지 않고 아예 모습이 많이 바뀌는 애들을 보고 불규칙 동사라고 해요. 불규칙. visit이 visited 되는 걸 보고는 규칙 동사라고 하고요. 규칙 동사의 과거형이 모습에다가 원래 모습에다가 ed나 d가 붙어 있으면 규칙 동사. 아예 원래 모습과 관계없이 아주 모습이 바뀌면 불규칙 동사니까 come이 came 되는 건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규칙. 불규칙이죠. 이런 게 붙으면 규칙이라니까요. 됐습니까? saw. saw. 오케이. 그래서 aw가 o 소리 나고요. 그러면 c가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요. 이 속에 did로 바뀌게 되면 so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c와 so 이런 식으로 되는 녀석은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불규칙이죠. 됐습니까? saw. 계속해서 switch. sweet. sweet. forgot. forgot.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forget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did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불규칙이죠. forget, forgot. get도 동사이고 3단변신 하는데 get의 과거형이 뭐겠다? got이겠죠. get, got, forget, forgot. drink. drink. 동사로도 쓰이고요. 명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선 맛이다. 명사로선 음료수. fro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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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zen의 뜻이 방금 봤던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frozen.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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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설탕만큼 맛있는이 뭐였어? 설탕만큼 맛있는. 그러면 얼음만큼 차가운은 뭘까? 얼음만큼, 어, 얼음만큼 차가운. 차가운. 차가운 몰라요? As cold as 얼음만큼 이렇게 하면 얼음만큼 차가운. As cold as ice. 그러면 설탕만큼 달콤한? 설탕만큼 as sweet as sugar.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번 과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뭐만큼 어떤? As cold as ice, as sweet as sugar. Drank. Drank. 오케이. 드링크 속에 did가 들어간 거고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불규칙. 불규칙이죠. 오케이. 말하기 시험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